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드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중부지방은 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요. 다들 안전 운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포드 브론코의 새로운 소식인데요. 이전 도드튜브 영상에서 사전 계약만 25만 대를 넘길 정도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출시 전인 그 브론코의 실물이 미국 공도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밤에 찍힌 브론코의 모습인데요. 포도어 차량 같아 보이네요. 바퀴는 30에서 35인치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진 것 같습니다. 옆에 포드 랩터 같아 보이는데요. 크기 차이가 꽤나 나 보입니다. 전면 그릴만 해도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포드 랩터의 제어는 전장이 5588mm, 전고는 1993mm, 전폭이 무려 2192mm입니다. 웬만큼 크지 않고서야 포드 랩터 옆에 가면 저렇게 되기는 하겠죠. 그러고 보니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브론코는 현대적인 느낌의 SUV라기보다는 옛스러운 레트로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상당할 듯합니다. 정면에서 본 브론코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운전석보다 조수석 쪽 보닛이 더 옆으로 나와 있게 보입니다. 사진 각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각도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다른 각도를 보니 조수석 보닛이 더 나온 것 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드 랩터 이 각도에서 봐도 정말 크긴 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량이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 느낌은 왜일까요? 금방이라도 범퍼가 힘을 주면 떨어질 것 같은 안쓰러운 느낌마저 드는데요. 방금 오프로드 테스트를 하고 와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낮에 같은 장소 같죠? 옆에 포드 랩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밤에 찍힌 같은 브론코 맞나요? 완전 또 다른 느낌인데요. 세차하고 온 건가요? 상당히 단정한 모습으로 바뀐 느낌이네요. 차량이 어제와 달리 좀더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역시 조명빨 각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차량의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군요. 확실히 낮에 찍힌 브론코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지프 랭글러와 같이 찍힌 사진 같습니다. 브론코와 또 다른 오프로드 SUV의 느낌이죠. 전고는 브론코가 지프 랭글러보다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가운데 브론코는 포도어인 줄은 알겠는데 오른쪽 끝에 브론코는 뭐죠? 측면의 모습도 상당히 다르고요. 위에 루프라인도 완전히 박시한 느낌인데요. 브론코의 새로운 모델인가요? 이전 브론코 리스토어 같기도 하고요. 조금은 특이하네요. 브론코 정면 상단에 찍힌 사진인데요. 양쪽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느낌으로 장착되어져 있네요. 독특하긴 합니다. 브론코 그릴은 세차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사이사이 흙탕물이라도 튀면 아찔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타는 차이기도 하지만요. 브론코 투도어 블랙 차량이네요. 사진상에서는 매번 옐로우 색상만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블랙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합니다. 올터레인 타이어 정말 크긴 크네요. 저 정도 높이면 무조건 사이드 스텝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 차량에는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심하게 테스트하고 온것 같죠? 앞범퍼가 이미 조금 망가져 있네요. 그리고 측면의 모습인데요. 박시한 느낌의 정통 SUV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브론코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디자인상으로 약간 이 후면 리어 부분이 픽업 느낌도 납니다. 픽업 트럭의 분위기도 나는데 사실 포드가 현재 브론코 말고도 새로운 모델을 준비 중인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브론코 기반의 크로스오버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외신인 오토블로그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장의사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와, 길이가 5m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요. 국내 도로에서 몰기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브론코 매버릭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포드 측에서는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 어디까지나 예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위장막 사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좀 짧죠? 이 차량 역시 브론코 스포츠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픽업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데 너무 짧아서 이 차량 역시 포드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뭔가 포드에서 브론코 이후 새로운 모델을 개발 중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픽업 트럭 관련하여 도드튜브 영상에서 현대 산타크루즈에 이어 기아도 픽업 트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이 둘이 출시 전까지는 당분간 국내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칸이 유일한 픽업 트럭일 텐데요. 물론 쉐보레 콜로라도가 들어오긴 했지만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쌍용차에서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출시는 7월 초에 했지만 그리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었는데요. 쌍용차가 여름 특수를 맞아 렉스턴 스포츠에 좀더 강인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인데요.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전용 사양과 편의성, 플러스 아웃도어 활용성을 높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에디션의 전용 사양으로는 오프로드 주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이내믹 서스펜션, 오프로드 언더커버 및 차동기어 잠금장치 커버, 오프로드 사이드스텝 기본으로 적용되었고요. 다이내믹 데칼과 휀다 플레어가 스타일의 엣지를 더했습니다. 특히 다이내믹 서스펜션은 핸들링 성능과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어 높이를 10cm가량 상승시켜 험로 주행 역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도 보면 물속을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이 강조된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열의 시트 아래 언더트레이를 장착해 레저를 즐기고 젖은 신발이나 오염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편의 사양도 강화하였고요. HID 헤드램프,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스포츠 페달, 플로팅 무드 스피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 감지 와이퍼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적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크 이지 오픈 클로즈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다이내믹 에디션의 가격은 렉스턴 스포츠가 3,142만 원, 렉스턴 스포츠 칸이 3,369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자동차세가 화물 차량으로 분류되면서 28,500원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도 있어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드 브론코의 픽업트럭 모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보니 국내에도 도입 역시 미지수이죠. 물론 현대의 산타크루즈와 기아의 픽업트럭 역시 국내 트럭은 아직 물음표라 당분간 렉스터 스포츠의 픽업트럭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포드 브론코 공도에서 포착된 실사 모습과 포드 브론코 기반으로 새로운 픽업트럭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조TV의 위드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